K3 리그 화성 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5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중계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저도반 90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열정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K3 화성 FC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안지호, 장영우, 김민식, 김규표, 공영훈, 김성주, 이인규, 조동건 선수가 선발 중인 이동희,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이창훈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자, 시흥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임정빈 하고 있는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고요. 주심의 시설과 함께한 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화성FC, 화면 오른쪽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하겠습니다. 시흥의 스로인. 자, 오른쪽. 자, 돌파 시도합니다만 지금은 구대엽 선수의 수비가 좋았지만 그 다음 동작. 자, 왼발 때려봅니다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화성의 수비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이것도 시즌 초반에 많은 변수가 됐었거든요. 자, 지금은 빼주는 패스. 통했습니다만 슈팅은 정면이었습니다. 지금 패스도 날카로웠고요. 좀 어려운 동작이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야, 이 패스가 좋았고요. 야, 어렵게 때려봤지만 정면이었습니다. 야, 시흥은 스로잉 과정에서 일단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뿌려주고요. 리턴 패스. 이승현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골! 선제골 원정팀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요. 와, 벼락 같은 헤더 슈팅으로 전반 9분 만에 앞서 나가는 원정팀입니다. 야, 김진현 선수의 헤더가 골문 구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진현 선수도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또 머리로 한번 원정길에서 장식을 해주네요. 이게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크로스 궤적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힘을 싣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다시 보겠습니다.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김진현 선수가 뜰 때 수비가 아무도 없었죠. 자,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안지호 선수 이 옆을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삼각 패스가 마치 볼 뺏기지 않기 위한 미니게임을 보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기회입니다. 왼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 놓고 한 차례 때려봤어요. 확실히 앞서 있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 있었고, 자, 그 여유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왼발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떴습니다. 보니까 좀 거친 파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안쪽 넣어줬고요. 터치됐습니다. 이창훈 올려줬고요. 자, 이 공 헤더! 지금은 정면이었습니다. 오늘 시흥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 붙여줬고요. 기습적인 패스를 이창훈이 이어받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머리에 맞춰서 정상규의 헤더. 오늘 시흥 물 만났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시흥의 선수들이 놓쳤거든요. 야, 그 틈에 기회를 엿봤던 화성인데 슈팅이 정면이었습니다. 벽에 막혔었고요. 야, 먼 거리! 자, 원바운드 된 거! 야, 지금 이준희 골키퍼가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인규 선수의 슈팅이 드라이빙에 잘 걸렸고요. 빡! 때렸는데요. 자, 원바운드 된 공을 바로 잡지 못했지만 그 다음 동작이 좋았습니다. 자, 실제로 골키퍼도 있고요. 가볍게 띄워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날랐어요. 잘 빠졌습니다. 지금 비어있죠. 이동희 스피드 빠르거든요. 이동희 툭툭 갑니다. 툭툭 접어놓고 발재가 부려봅니다. 비어있는 동료 잘 봤습니다.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정상규 오늘 몸놀림 좋았는데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동희의 자신감을 한 차례 볼 수 있었고요. 수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지금은 볼이 땅볼로 오다가 바운드가 여러 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짧게 갑니다. 원투 좋았고요. 붙여줍니다만 크로스가 낮았습니다.
네, 코너킥 공격 전개가 실패하자 주심이 경기 전반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2022 K3리그 5라운드 화성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는 시흥이 빠른 시간 내에 김진현의 헤더골로 1대0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불같은 전쟁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시흥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화성FC입니다. 자, 커팅 좋았고요. 아, 카를로스 이어받았습니다. 직접 갑니다. 이인규. 자, 접어놓고 지금 공간이 있어요. 카를로스 왼발. 그러나 슈팅 벗어났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모습이 있으면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비 역할을 받고 왔는데, 야, 지금은 전방까지 올라와서 슈팅까지 마무리. 아, 이번엔 잘 끊어냈고요. 한 번에 띄워줬습니다. 지금은 야, 이준희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왔었는데 볼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해프닝이 한 차례 나올 뻔했습니다. 조동건 선수가 또 저런 경합 과정에서 밀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다 지금 반칙 아니고요. 오히려 시흥에게 역습 기회. 네, 안쪽 진입됐습니다. 잘 넣어줬고요. 오픈 크로스 찬스. 그리고 자, 슈팅 기회 아직 있습니다만, 네, 한 번 지연됐고요. 와, 이 화성이 또 지금은 집중을 잘 해줬네요. 지금 오픈 크로스 찬스였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모습 자체는 많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자, 슈팅. 오, 아, 기습적인 헤더가 정면으로 향했어. 아, 역시나 김성주가 준비하고요. 달려줬습니다. 떨어졌고요. 이거 이 골대 갖고 넘어갑니다. 야, 이게 골대를 맞고 넘어가네요. 잘 붙여줬고요. 자, 루즈볼을 어렵게 터치를 해냈습니다만, 와, 이게 이준희 선수 맞고 골대를 맞네요. 지금도 잘 받고요. 김성주 크로스 기회. 수비 헤딩. 자, 떨어지고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공영훈 걸렸습니다. 정면에서 굴절. 자, 이거 어디로 가나요? 아, 수비 해냈습니다. 야, 지금 계속해서 불꽃이 펑펑 튀고 있는데요. 이 크로스는 날카로웠고요. 자, 약간 넘어지는 사이 공영훈의 슈팅 걸렸고, 아, 세컨볼 다시 재차 슈팅 표건이, 하지만 걸렸습니다. 여러 번 걸려요.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날카로운 크로스. 아, 머리에 맞추긴 했지만 바깥쪽입니다. 오늘 김성주의 왼발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화성, 야, 후반 막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김성주의 왼발 오늘 명품인데요. 안쪽 떨궈졌습니다. 이인규 제쳐냈지만, 야, 이준희 선수가 결국 터치를 해내면서 슈팅을 또 저지했습니다. 아, 오늘 김성주의 왼발이 일단 붙였다면은 위협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야, 이인규 선수는 슈팅할지 말지 패스를 할지 말지 고민을. 자, 잘 붙여줬습니다. 자, 높게 뛰면서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야, 김성주의 킥은 하나하나 날카롭네요. 지금도 꽤나 위협적인 궤적이었습니다. 타구 속도도 굉장히 빨라. 조금은 대놓고 내려앉았었거든요. 자, 지금은 잘 봤어요. 정확한 패스가 갔고요. 진입됐습니다. 국현호. 그러나 슈팅은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접는 동작까지는 좋았거든요. 일단 이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정석적으로 붙여졌고요. 자, 안쪽으로 칠까 바깥쪽으로 칠까 하다가 바깥쪽으로 쳤는데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높게 뛰어줍니다. 자, 가볍게 차준 공. 자, 지금은 터치 좋았어요. 먼 거리. 오, 잘 잡아냈습니다. 야, 강신영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멋진 활약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자, 이게 바로 젊음의 팩이죠. 자신감이 자,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90분을 막았는데 이야,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네, 휘슬 울렸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기 2022 K3 리그 5라운드 화성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이 빠른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